재밌을 것 같아. 뉴페이스 세 분 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다들 점수가 28점이 5명이나 있어요. 야, 근데 또 순서를 뽑았는데 신기하게 하점자부터 25, 27, 28, 28, 28, 28, 30 이렇게 뽑았네. 지금 8각이면은 몇 큐 정도 도냐면요, 1시간에 한 8큐 정도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시간이면은 16큐? 4시간을 치면은 총 32큐 정도, 30큐에서 32큐 요 정도 치고 가시는 거예요. 막세큐까지 해서 한 그 정도. 예, 안녕하세요. 야, 좋습니다. 2점. 지금 치시는 민식이 아빠님은 어디 갔어 이거. 민식이 아빠님은 39살이시고요. 뭐야, 거주지가 역삼동이에요. 역삼동. 여기가 769로 시작하는데 684로 시작하면은 뭐 바로 옆은 아니지만은 같은 역삼동입니다. 뭐 차로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우연히 아프리카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셨다고.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제 첫 큐 지났어요. 첫 큐. 네. 제임스 007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은 크루나이님. 크루나이. 나이는 36살.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27점을 치시고. 가장 자신 있는 공이 여러분. 와, 나이스. 야, 지금 가장 자신 있는 공이 더블이라고 적으셨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더블을 치셨네. 대단합니다. 가장 취약한 공이 학구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또 치는 공 이제 학구네. 자, 저 커피 한 잔만 먹고 바로 키겠습니다. 야, 더블이 자신 있고 학구가 자신 없다고 하는 건 거의 진짜 보기 힘든데. 역시 학구는 키스가 나네요. 저렇게 두께를 두껍게 쓰면 이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요즘 한창 물이 오른 이독사 형님이죠. 이독사. 다른 데서 잘 치는데 여기서만 유독 못 치고 계셔. 그리고 다른 데서 못 치시는 분들이 여기서 유독 치는 분이 광풍령. 참 신기한 거죠. 자기한테 맞는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해석. 좋은 해석을 부탁하는 겁니까? 좋은 해설을 부탁하는 겁니까? 뭐 또 같은 얘기지만은. 자, 지금 치시는 형님은 유노입니다. 지금 뭐 외모는 뭐 유노라고 해서 젊을 것 같은데, 그 유노 형님이라고 저 어렸을 때부터 알던 형님인데 당구 잘 치시는 형님이에요. 28점, 27점이라고 하셨는데 형님이 여기서 27점으로 칠 수는 없습니다 해서 28점으로 놓고 여기 입장을 하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목이요. 목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 목에, 목은 저거는 지금 몇 달째입니다, 여러분. 몇 달째.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치시는 분은 말랑말랑님. 말랑말랑님. 아, 자, 여기서 지금 이런 공이 아 요렇게 가는구나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첫 큐인데도 저런 약간 완전 스핀샷은 아니고 반 스핀샷을 치셨는데 저렇게 짧게 빠졌어. 아, 다음부터 당점을 좀 높여서 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또 데이터에 정략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가오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치신 분은 노마우어님. 노마우어 28점 치는 동생이죠. 당구를 너무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지금 치시는 분이 용당구님. 아, 유노에는 25점 표시요? 아닙니다. 25점으로 돼 있네. 아, 예, 예. 지금 치시는 분은 용당구님인데, 용당구장 CEO님입니다. CEO님인데, 그 경리단 용당구예요. 경리단. 경리단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경리단.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 용당구 클럽인데, 경리단은 그 저희 나라 군인들 월급을 주는 경리예요. 말 그대로 경리단.
이태원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용당구 클럽을 하시는 거고, 어저께 용 넘버 4님이 오셨죠. 용당구의 넘버 4. 아직 넘버 2하고 3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언젠가 나오시겠죠. 우리나라. 자, 우리 두께씨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완전 강백호야. 진짜 이 모습 완전 강백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완전 강백호.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입, 우리나라 너무 입에 붙었어. 지금생 머리가 났다고요? 제가 나중에 염색을 한번 해야 되겠어. 밝은 색깔로, 갈색이나 이런 걸로. 자, 좋습니다. 2점. 야, 오늘 팔 나가는 게 힘이 많이 빠졌어요. 요 며칠 동안 오른팔 힘이 안 빠진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아, 전특복수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격리단 부대가 있어서 그렇죠. 전특보스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오드게품 감사합니다. 뭐야, 또 힘들어갔어 여기서. 아, 나 진짜. 아, 짧잖아. 또 여기서 갑자기 또 힘이 들어갔어. 지금 릴렉스하게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계속 툭툭툭툭 잘 나가고 있다가 지금 약간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이런 공에서 좀 많이 들어갔어. 지금 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사진 굿이다. 야, 좋습니다. 평균 큐의 무게는 25점에서 30점 사이. 25점에 30점 사이가 아니라 520g에서 530 정도로 많이 치세요. 근데 저는 큐를 좀 무겁게 쓰는 편이에요. 힘이 없어서. 제가 말랐잖아요.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큐 무게빨을 좀 받기 위해서 큐를 좀 무겁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나사진은 얼마만에 가냐고 교체 물어봤는데 뭐 3개월 요렇게 뭐 4개월 5개월 6개월 빨리 갈면 3개월 막 그럽니다. 오래 쓰는 데는 뭐 1년도 쓰고 그래요. 근데 게임량이 없으면은 오래 가는 거겠죠. 네, 스틸 조인트예요. 아, 성격 되게 좋을 것 같다고요? 생각보다 성격이 되게 예민합니다, 여러분. 예민해요. 그 예민하다고 뭐 트리탑스님 성격이 10개 땡큐 쌉싸비오. 아, 트리탑스님 감사합니다. 10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민하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약간 좀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나 봐요. 근데 뭐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뭐 예민한 반응 잘 안 보입니다, 절대. 길어. 예, 악마 유형님 감사합니다. 야, 목이 들어왔어. 아, 목 조인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목 조인트, 솔직히 목 조인트 좋아하는 편이에요. 목 조인트를, 목 조인트가 치면은 목 조인트 만의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손에 전달되는 목 조인트만의 맛이 있습니다. 예, 배가 그대로 남으면 영원입니다. 그 당구 잘 치고 가신 거예요. 예, 지금 고상훈 선수랑 마승궁 선수가 텔레비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상훈 선수가 이겼어요. 족부장님 별풍선 10개. 아이고, 족부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상훈 선수가 이겼는데 두홍완부, 같은 베트남 선수한테 그 베트남 우리나라 이렇게 셋이 걸렸는데 고상훈, 마승궁, 두홍완부. 야, 두홍완부한테 졌어요. 두홍완부한테 이겼으면은 32강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 키스.
아까워. 맞힌 것한테는 이겼는데. 아, 중원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거기서 져버렸네. 예, 파티콜님 안녕하세요. 사구는 저 300입니다, 300. 토요일에도 9시 시작인데, 9시, 뭐, 그쯤 돼서 시작하겠죠? 아유, 그렇죠. 죽방에서는 굴리는 것보다 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죽방에서는. 왜냐면, 이 테이블이 여러 명에서 치잖아요, 당구를요, 죽방을. 그러면은, 매번 큐 올라갈 때마다 오늘같이 8명 치른다 그러면은 매번 올라갈 때마다 테이블 상태가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무조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굴려서 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천천히 치시는 분들, 살살 치시는 분들 이러면은 테이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좀 약간 세게 치는 것보다는. 아유, 가면 뭐 벗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3점. 존잘? 존나 잘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존멋, 존잘. 존당. 좋습니다. 5점. 아,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 조명우 선수가 하이런 24점을 쳤네. 역시, 괴물이야! 괴물. 자, 빵꾸 있나요? 이거 우라 치는 게 낫겠죠? 우라 쳐서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돌아가면 맞아 있어요. 맞아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다? 얘가 이렇게 너무 두껍게 쳐갖고 단단으로 쪽 나는 것만. 아이고, 너무 얇게 쳤다. 자, 유노유노님. 유노윤호 형님이랑은 제가 소시적 때, 20대 중반 때, 죽방을 치다가 만난 형님이에요. 그때 저랑, 다이다이를 치셨던 형님입니다. 다이다이. 근데 지금 이 실력이 그때 그 실력하고 거의 비슷해요. 많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에 죽방 치러 돌아다녔을 때, 이 치수가 올라가기 전에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치시는 이 형님 정도의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님은 당구를 거의 안 치시고요. 요 정도 실력을 제가 치고 있었어요. 비슷합니다. 다이다이 쳤었으니까요. 아, 목이 한 마리 들어왔어. 아, 우라 치면 되겠죠, 이거는. 우라를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안 들어가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각도가. 깊숙이 들어가서 40 정도 맞아주고, 지금 조금 이제, 지금 각도가 일적거 두껍게 키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단쿠션. 근데 저게 위험하게 치는 겁니다, 지금. 왜 위험하냐? 이게 장쿠션을 맞았으면 이 키스가 납니다. 그래서 저 두께를 보고 치셨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치신 건데 두껍게 맞은 건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키스를 빼갖고 먼저 갑니다. 좀 얇은 두께로 해가지고. 자, 여기서 지금 흰 공이시잖아요. 그렇죠. 하크를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쿠션까지 너무 일자는 아니고, 각도를 조금만 10도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회전력 많이 살려서, 아이고. 좀 빠졌다. 저런 공을 생각보다 두껍게 치시는 게 좋아요. 두껍게 쳐야, 왜 두껍게 쳐야 되냐? 내 공에 회전약을, 아,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아, 열받네. 못 잡았네, 목이. 두껍게 쳐야 내 공에 회전약을 많이 살릴 수가 있으니까. 자, 따블이겠지. 원, 투, 쓰리, 안 맞으면 포까지. 야, 뭐야? 이게 들어간다고? 야, 쳤는데? 뭐, 여기 뭐, 영동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저기 뭐, 저기, 어디야? 저 끝에 있는 거, 강북, 강북 끝에 있는 것까지 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갔어요. 저렇게 저 다리를 뭐, 멀찌감치 넘어갔다 올 필요까지는 없었죠. 촘촘하게 가까운 다리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좋습니다. 오, 잡았어! 모기 잡았어, 여러분! 이 상놈의 새끼. 어, 모기 한 마리 있으면은 이거. 알죠? 그 짜증나는 거. 찝찝한 거. 아, 카메라 다 보였지? 아, 모기 잡는 중. 잡았어요, 잡았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깔짝깔짝 되고 있는 거야.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고토모의 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예. 민식이 아빠님 화이팅 하시라고요. 자, 우리 지금 두께씨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28점 치시는 분 5분 계시죠? 가락구 잡아주고 치면 많이 잡아주는 건데, 투가락 하나는 먹으라고 했어요. 투가락. 투가락 치면은? 유형국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일적고 두껍게 맞아야 되는데. 뭐, 요렇게? 어, 밥벌이는 했네. 남이! 야, 두 골. 일타 쌍피다, 이거. 야, 한 번 들어갈 때 나오고, 한 번 돌아서 한 번 더 나오고. 예, 안녕하세요. 투가락 하나 치면은 2점 받아요. 28점 치시는 분한테. 아, 좋아요. 양빵. 어, 지금 치시는 민식이 아빠님이 제가 에버리지를 몇 정도 나오시냐고 여쭤봤거든요. 몇 정도 나오냐고 여쭤봤더니 모르겠대요. 본인이 치는 구장이나 이 터치 스크린이 없대요. 근데 지금 치는 거 보니까 25점은 짠 느낌입니다, 여러분. 한 26점, 27점까지도 넣을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더 지나봐야 합니다. 이 초반에 잘 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잘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초반에 잘 치는 거를 끝까지 유지해서 잘 치는 거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학구 칠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학구가 치약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쓰리가락을 가시는데 여기를 맞아야 돼. 감사합니다. 여기 맞아야 되는데 25, 긴 25를 쳐야 됩니다. 회전을 많이 살리는 25. 좋아요. 라인 좋아요. 야, 와. 지금은 이 빨간 공이 너무 얇게 막 먼저 맞고 올라가면서 살짝 키스가 난 거예요, 저거는. 아. 예, 그렇죠. 아직까지 터치 없는 당구장이 많잖아요. 그죠? 터치 없는 당구장이 많은데 그런 당구장에서 본인의 점수가 짠 건지 무른 건지 이런 걸 모르신 분들이 많죠. 자, 이 독사형 떨어지는 라인은 20이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1쿠션, 2쿠션, 3쿠션 두껍게 쳐도 되고 얇게 쳐도 되고 두껍게 치면 내 공을 한번 살짝 부드럽게 밀었다가 여기서 짧아지는 느낌으로 두껍게 치면 아무래도 지금 각도에서는 내 공하고 일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두껍게 치는 순간 여기서 각도가 요만큼 일단 깊숙이 들어가겠죠. 두껍게 치면서 앞에 떨어질 수는 없는 두께였으니까 앞에 떨어졌다고 하면 얇게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회전을 좀 더 주는 거고 또 두툼한 두께를 쓰겠다 그럼 깊숙이 들어가면서 회전력을 좀 빼서 치는 거고. 자, 이거 또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이거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간 거야. 이러면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넘어갔죠. 일자구가 여기다 세워놓는 소면서 저 공을 이 공을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 각도에서는 에랍니다, 여러분. 이미 두껍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 섰다는 거는 이 두께가 여기 있던 게 열로 올 정도의 두께로 잡고 가야 되는데 맞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많이 두꺼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적과 여기 있었는데 이거는 길다는 얘기죠. 아, 나이스. 내일 서울 월드컵 보러 가시나요? 안 갑니다. 못 가요. 못 가.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몇 도다? 25다. 25면은 어떻게 쳐야 되냐? 여기서 65에서 이렇게 40. 여기 떨어뜨리면 되는데 회전량을 생각보다 잘 살려야 되고 일자구 키스는 이렇게 빼야 됩니다. 어, 짧아. 이러고 짧게. 그 얇았잖아. 그죠? 여기서 없네. 자, 말랑말랑님. 당구가 말랑말랑해서 말랑말랑이라고 그러시는 건가?
자, 키스는 어떻게 빼야 되겠죠, 여러분? 뚱뚱하게 앞으로 움직이게끔 뺄 수도 있고 이거를 돌릴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왔다 갔다 쫑날 정도로 치면 안 돼. 야, 쫑도 안 났는데 내 곡이 짧아졌다?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쫑도 안 날 정도로 안 내려갔는데 1족구가 내 공이 짧았어. 이 공은 회전을 많이 안 줬다는 얘기겠죠, 생각보다. 근데 1족구가 원쿠션 투쿠션 맞고 얘가 접전으로 안 맞았어요. 접전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내 공이 저렇게 접전으로 빠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면 저거는 무조건 들어갔죠. 예, 목장가병님 어서 오세요. 언더테이커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소중한 구독 감사합니다. 자, 빵꾸가 뜨냐 안 뜨냐 뜨냐 안 뜨냐 뜨냐 안 뜨냐. 빵꾸가 안 뜨면 따블이. 이거는 이적구가 저렇게 빅볼로 되어 있으니까 쉬운 건데 내 각도가 여기저기 45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치면은 지금 각도에서는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스피드를 얇게 치더라도 얇게 치는 건데 스피드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저렇게. 왜? 떨어지는 시간을 오래 좀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시간을 여기 끝에 가서 떨어지라고. 근데 저 공을 툭 쳐버리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속도를 붙여준다는 건 뭐냐? 여기서 반발력을 이용, 원쿠션 나온 반발력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시간을 좀 늦춰주는 거예요. 아, 지렸다. 오늘 두께씨 오늘 괜찮은데요? 괜찮아. 오늘 팔 나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키스 요렇게 빼야 되겠죠. 요렇게 빼고 내 공을 여기서 이렇게 회전량 많이 살려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에이, 저렇게 하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그쵸? 여기서 단장을 맞출 수 있는 두께를 치면서 내 공의 회전력, 스핀샷을 매겨야 되는데 저거는 임팩트도 제대로 싹 들어가야 되고 두께 자체도 생각보다 얇은 두께여야 됩니다. 그래야 원쿠션에서 1족과 마이너스 회전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회전을 먹기 때문에 얘가 얇게 쳐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갑니다. 여기서 키스 빠지면 다이렉트로. 그렇죠. 아, 기네. 예, 안녕하세요. 식사하기 전에 나랑 먹었어. 덩크유야. 시네커야, 왔었네. 자, 하쿠. 가장 체크한 게 하쿠라고 하셨어요. 치겠지. 요 정도는 치겠지, 여러분. 요 정도는 치겠지. 요 정도 하쿠를 못 치면서 28점을 놓을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요거는 또 빵, 투가락 있나? 투가락 없나요? 가락골 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투가락으로 치시나? 원가락으로 치시나? 원가락으로 치시는 거죠. 아, 부드럽습니다. 자연스러운 지금, 까꾸 빵꾸. 접시죠, 접시. 아, 좋습니다. 네, 13분 안녕하세요. 제가 해설을 하느냐고 모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누가 오셔도. 자, 코너 깊숙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속도 좀 살려주고. 아, 저 약간 지금 짧은 느낌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코너 깊숙이까지 원샷으로 착 들어가야 되는데 내 공이 한번 꺾이는 느낌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3포인트에 있는 요 2포인트 반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쉽게 나올 수가 지금 각도에서는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공 모양들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공이 섰을 때 이 공 모양, 내 1족구랑 내 수구랑의 기울기, 2족구 위치가 저기다 치고 이게 여기다 쳤잖아요. 여기다 치고 1족구랑 내 수구랑의 기울기 이렇게 지금 뭐 45도 각도냐, 예, 45, 50도냐, 60도냐
기울기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우라를 칠 텐데 내공이 여기서 이렇게 딱 접어줘야 돼. 접어주고 나서 여기서 회전량으로 아, 끝에서 접혔어. 끝에서 접혔어. 여기서 그쵸. 접히는 라인이 어디서 접혔죠? 여기 지금 쳤는데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접힌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접혔단 말이에요. 코너 끝에서 접혔으니까 내공이 그만큼 코너 가면 갈수록 내공이 어떻게 되죠? 코너 깊숙이 가면 갈수록 내공이 길어지잖아요. 이전에 그 크로나이님인가 치셨을 때 어떤 분이 치셨을 때 짧아졌잖아요. 코너 깊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짧아진 거고 지금은 코너 깊숙이 갔기 때문에 길어진 거고 이적구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저기들은 어디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나하나씩 배우시는 거죠. 코너 깊숙이 가면 당연히 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회전량을 빼가지고 길게 만드는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한번 맛들리면은 모든 공을 거의 대부분이 회전을 빼가지고 갈라는 그 얍삽이를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미친 산바리님 별풍선 100개 땡큐 미친 쌉싸비오스 산바리님 별풍선 조개님 100개 조개님 감사합니다. 펑퍼님 하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진호님 구독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떨어진 라인 50이다. 내 라인은 52 출발이다. 코너에 완전 씹히지만 않으면 들어갑니다, 이거는. 완전 씹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코너 깊숙이 치는데, 코너에 완전 씹혀가지고 평 튀어나오는 모양만 아니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테이블마다 저게 좀더 길게 나오는 테이블이 있고, 좀더 짧아지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테이블은 좀 짧아지는 테이블입니다. 자, 일족구 키스를 확실하게 배제시키고 가야 됩니다. 얘가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게 키스가 있어요. 지금처럼. 빠졌네.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인사할 만하죠. 지금 절로 빠졌다는 거는 본인이 이쪽으로 뺀 건데 절로 코너로 갔다는 거. 이 코너로 갔다는 거는 뭐냐? 방금 전에 제가 코너 깊숙이 가는 거를 조심하라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일적구의 회전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 공으로 예공을 우라를 칠 거예요, 이렇게. 내공을 회전은 왼쪽이야. 일적구는 열로 가잖아요. 오른쪽 회전을 먹고 가는 겁니다. 기본이죠. 자기가 주는 회전 반대 방향 우라는. 그러면은 내공이 깊숙이 들어가도 너무 깊숙이면 안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길게 키스가 빠집니다. 근데 학구는 반대죠, 여러분. 학구는 학구도 내가 준 회전 반대라기보다 내가 회전을 오른쪽 주고 이걸 학구를 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오른쪽 주고 학구를 친단 말입니다. 그럼 얘는 왼쪽 회전이 먹습니다. 근데 왼쪽 회전인데 가는 쪽으로 회전을 많이 먹잖아요. 얘는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회전이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라랑 학구는 일족구 먹는 회전이 서로 반대입니다. 윤호 형님은 성이 윤호야, 윤호형이야, 윤호형.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지어드렸어요. 윤호 하시라고. 윤호라고 연예인이 있으니까. 또 나이 차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냥. 아들뻘처럼 나버리잖아. 아들뻘 정도로까지는 아닌데, 조카뻘만큼 나버리잖아. 좋습니다. 경리단 용당구님. 1점 치고 나서 공이 이렇게 섰어. 이러면 어떻게 쳐야 된다, 여러분? 짱골로드 반담을 치면 된다. 짱골로드 반담은 여기 40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코너로 간다고 했죠. 원 쿠션, 투 쿠션, 코너로 가면은 짧겠죠. 근데 흰 배합을 어떻게 하냐? 조금만 길은 40 맞았어요. 40 맞았는데 코너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흰 배합이 저기서 더 셌다. 그러면 더 코너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흰 배합을 저거보다는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40에서 여기 이 사이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거였으니까. 자, 일적구 터치가 중요하죠.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부드러운 터치. 죽어 있어요. 앉아라. 일적구가 지금 여기서 맞는 일적구가 여기 있던 공이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이미 조롱공은 내공이 돌아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지금 내 공 진행 방향을 안 보고 1족구가 여기 날라왔다. 지금 같은 각도에서 면을 쳐야 되는데 1족구가 여기 있던 공이 여기까지 왔다. 이미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게 들어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라 키스 열로 이렇게 빼나요? 빼고 내 공 두툼하게 빵 쳐서 여기까지. 빵 쳐서 여기까지. 아, 얇았잖아요. 그죠? 얇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공도 빨라진다. 빨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깊숙이 들어가서 될 수도 있어요. 저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얇게 맞았는데 제대로 내 공에 임팩트가 실려가지고 탁 꺾여서 빠른 속도로 꺾여서 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길게 빠지신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라를, 아, 리버스? 야, 우라를 안 치고 리버스를 여기서 쳐서 여기 이 사이로 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 모험당구 형님의 그 스멜이 납니다 지금. 좀 없었으면 되긴 했어. 덕지렁이님이 지금 정경철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덕지렁님이 아니고 아우 너무 많아서 헷갈려. 뭐야 지금 크루나이님이 뭐 이름 닉네임 덕지렁이로 바꿨구나. 독사형 나 몰랐어 지금까지. 이 독사형 지금까지 몰랐어. 아, 독지렁이가 누군가 했어. 나는 지금 계속 그저께 게임 져가지고 닉네임 독지렁이로 하루 바꿨구나. 나 몰랐어 지금. 야, 자 지금 다이렉트로 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너, 아, 다이렉트로 치긴 치는데 천천히 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점을 많이 내린 거 보니까. 제가 학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사활리 시간이 맞으면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맞으면은 자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마오시 치죠 지금. 예비 퀴즈리 파이팅이 있던 거 보니까 오마오시 친 거예요. 왜? 학구 편하게 칠 수도 있는데 두께가 조금 내가 잘못 맞으면은 이쪽에서 키스가 날까봐. 현명한 판단이죠. 구독 감사합니다. 자 여기 35 떨어지면 되는데 내 공의 당점이 1족구보다 내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있죠? 내 공이 살짝 나와있어요. 한 개 정도. 그러면은 당점을 위로 올리는데 너무 많이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 아이고 남의 손이야. 두께가 아예 안 맞고 스트로크도 안 되고. 독지렁이 독지렁이 독지렁이. 아, 되고 빨간 거 우랄 치겠죠. 우랄 치는데 지금 각도 여기서 요 정도 지금 한 40도 정도 되는 각도. 45도는 안 되고 여기서 부드럽게 원팁 정도만 주고 치는 거죠. 두께는 생각보다 두껍게. 그렇죠. 좋습니다. 딱 저런 모양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야, 그냥 빠졌나? 아, 약간 내 공이 잘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빠졌네. 방금 쳤었던 저런 기울기 있잖아요 여러분. 1접구 되어있고 내공이 아싸리 요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회전을 많이 주고 쳐도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되어있는데 내공이 요런 식으로 되어있어. 30도 40도 요 사이에 이렇게 서있어. 그러면은 회전력을 한 반팁 원팁 이 사이 안에서 회전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 안에서만 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 사이에서만. 저 1접구의 두께는 절반 정도 두께를 보시고 회전을 많이 들어간 순간 임팩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렇게 치는 공들은 차라리 꼬미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쓰리가락 친다고? 아, 여기 막 추가요. 자, 빨간 공 확구 왼쪽으로 치겠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치는데 들어가는 라인이 여기서 10 정도, 10에서 요 정도, 12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좀 짧을 수도 있을 듯. 되나요? 아, 맞으셨어요.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15, 15고 여기서
이렇게 원쿠션 회전 회전 많이 살리는 겁니다. 생각도는 많이 부드럽게 그렇죠 좋습니다. 일적극 움직임이 어느 정도 움직였죠?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 여기서 여기밖에 안 움직였다는 거는 충분히 이만큼 안 움직일 수 있는데 내공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컨트롤이 쉬웠던 겁니다. 그죠? 근데 내공이 한 이 정도에 있었어. 그럼 여기서 이 정도까지 가면서 내공을 시킨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3점. 자, 빵꾸를 노리고 계시는데 빵 쳤어요.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코너까지 빠른 속도로. 지금 더 빨라야 되는데 여기서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레슨 안 해요. 자, 지금 4중 1. 이거 우라칠 수도 있고 학구 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 학구보다는 우라칠 것 같아요. 여기서 대글. 야, 5중 1. 좋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흰공 쳐야죠. 흰공 우라 치는데 키스를 약간 두툼하게 쳐서 이렇게 키스를 빼고 내공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린다는 느낌으로 쳐도 됩니다. 이게 두껍게 쳐야 되니까.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치기에는 일적구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일적구가 여기 있고 네. 치면은 열로 올라오겠고 내공의 회전력을 줄여쳐야 되잖아요. 저런 거는 각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들입니다. 회전을 빼가지고 얇게 쳐서 저 공을 각도를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이 적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쉬워요. 저런 모양으로 거의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적구가 여기 센터에 이렇게 딱 허공에 떠 있다 그러면은 저렇게 회전을 빼서 치기에는 얇은 두께로 쳐서 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40점 칩니다. 지금 하나 치셨나? 1점 치셨나? 자, 이 공을 큐를 들어서 많이 요렇게 꺾어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안 꺾으면은 아 학구였구나. 아, 학구 났죠. 어쩐지 짱꼴로는 아니지. 아 선수요? 선수 나중에 여러분 선수하면서 제가 방송을 선수를 한다고 쳐요. 방송하기에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키스. 야, 뭐야? 짱꼴라 치시는 거야? 아, 더블 치셨어? 더블을 가장 자신있어 한다는데? 아, 나이스. 예, 저는 있어요, 토요일 날. 쪼갱, 잠깐만 들어와봐. 나 전화 통화 좀 하게. 아니, 마스크 안 쓰죠. 자, 빵꾸 맞아 있죠, 이 공은? 잠깐만 보고 있어봐. 전화. 아슬이가 왔네. 안녕하세요. 아니, 방송 안 하면은 뭐 마스크 안 쓰죠, 해커 오빠는. 이번 광명 대회, 오빠들 신청했나? 이번 주는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사태 집회시. 에 아직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이고. 네 2,000원씩 드릴게요. 군밥. 아 군고구마 먹고 싶다. ARS 찬스 해커 오빠의.
그왜그 선수들 그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좀. 그리고 독수리님 제가 몇번 말씀드려요. 제라툴 강퇴시켰다고. 아, 그거 읽고 싶은 것만 읽어가지고 큰일이네. 장동준님 훈수두면 안 되지용. 그 선수 비하 발언하면 안 돼요. 아유, 저는 여자 그 선수 축에도 못 껴요. 아, 저도 거기 껴있어요? 큰일이네. 아, 그래요? 피키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광명대회 많이들 오세요. 아, 광명. 아, 오빠도 신청했나 초코님 모르겠네.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쪼갱 혹사시키지 마요 헤드폰님. 초코니 감동이에요. 근데 헤드포가 저런 거안 들어요. 잘안 봐요. 네, 미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코님. 아, 변성기 지났지. 언니. 만년 3등이에요, 만년. 만년 공동 3등. 모래도 3등이에요. 당구왕도 그랬고. 체육관 시합 가도 3등. 아, 안 넘어가네. 아, 그래요, 월언니? 노마우 오빠 광명분. 그렇구나, 담사랑님. 저는 강상구 프로님한테 당구 배운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 강상구 프로한테 당구 배울 때 대대 입문이셨나요? 점수가 몇 점이셨어요? 강상구 프로가 아니고요. 김원상 프로님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저 이런 거에 예민해서요. 저 그때 20점이었어요. 불꽃 오빠 어서 와요. 강정 오빠 이리로. 감기 조심해 오빠. 저작권요? 어떤 거? 극현이 오빠? 아,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을 안 주네. 쉴 틈을 안 줘. 자, 이거 접시 쳐야죠. 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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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회전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이번에 아, 저 있었다. 아, 근데 게임 안 쳤어요. 제가 지금 쪼갱 때 얘기하면 제가 한 2, 3년 정도 20점을 놓고 있는데, 진짜 제가 게임량이 너무 없어요. 아, 성철님, 직접 와서 치면은, 큐가 다, 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아, 제가 생강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네, 은수님.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이순간님, 어서 오세요. 땡크풀코스님 아, 별풍선 이거. 28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 광장형. 나그 욕포 금지당했어. 나 말하지 말래. 아, 하고 싶다. 이 씨발개 감사합니다. 원상이 오빠가 프로 내려왔다고? 정승환님, 원상이 오빠 프로 내려왔다고요? 두께씨 사진 이쁘지? 아, 이쁜이 할 때, 이 팔. 내 눈에는 하도 욕만 하니까 욕풍만 보여. 진짜로요. 그거 진짜로 전투 오빠 말씀대로예요. 실제로 진짜 치면은 내가 아니야. 아, 그래요, 민영님. 아, 근데 두께씨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 피키님이 해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얍. 아이고, 성민님 고마워요. 어, 오늘 그래도 다잘 치시는 건데 첫 출연하셨는데 오늘 게다가 또 뉴페가 세 분이시잖아요. 이 정도면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염색비로 월급. 그렇지. 아, 초영 아빠님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서 오세요. 킹님 어서 와요. 글쎄요, 지연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누가 세다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그건 쳐봐야 알 것 같아요. 그쵸. 아, 모자가 추워가지고 머리 다 떴네. 추워가지고 모자를 썼어요. 야구모자 이상하다고, 아니 그 기존에 있던 모자 썼더니 그거 이상하다고 해커가.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간만에 또 겨울이고도 하니까. 그럼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전화기 들고 폐암실 간 것 같아요. 폐암실. 어딨지? 정승환님, 아까 전에도 물어봤는데 원성이 오빠가 선수 내려왔냐고 물어봤는데 확실하십니까? 아, 두께씨 날개 그려달라고? 알겠어요. 악마 날개 그려줘야지. 꼬리 악마 날개. 우리 두께씨 아, 네. 희망 사장님 안녕하세요. 귀엽죠? 가운데 구멍? 아, 구멍? 뻥뻥 뚫린 거 구멍이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돼야 훨씬 더 날개 같지. 이렇게 뿔나 있고. 아, 결혼 안 했어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아, 예, 화살표는 꼬리예요. 원래 악마들 끝에 꼬리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돼 있어요. 아, 인터벌이 적어서 편해요. 머리에 색이라 잘 어울려요. 아니에요, 개인큐 있어요. 개인큐 있으신 분들은 개인큐 가져와서 쓰세요. 내가 보기에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를. 네, 슬기님 고마워요. 재훈님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안졸려님 어서 와요. 그래요? 이게 자세하게 안 그려져서 그래요. 알았어, 천사 날개 그려줄게. 형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것도... 닭이야? 뭘 그려도 두께시 갈비. 뭘 그려도 두께시. 누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잡아준다는 거는 핸디를 준다는 거예요. 핸디. 벌레를 그리면 어떡하냐고. 다음 큐 파이브 쿠션으로 치면 300개. 우와, 길게 길게 그려야 되네. 아, 악마 컨셉이 제일. 뭘 죽어있어, 뭘 죽어있어. 아, 우측하다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우측하단으로 문의 주세요. 일단은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팬가입 하셔야 돼요.
태아가 어서 오너라. 우리 태아기. 그리야 어서 오너라. 통풍 걸렸다고? 오메, 우리 애기 어떡해. 괜찮니? 너 집에서 쉬고 있는 거니 그래서? 야, 어떡해. 통풍 걸리면 씨, 이놈 새끼. 아, 치다가 뭐, 예, 폐암실 가도 상관없어요. 자기 차례 때만 딱 오면 되니까. 아이고, 큰일이네. 공차해야 되는데. 네, 누나가 애매님. 오늘 실력들이 다 좋아요. 짱짱이에요. 깝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집에서 푹 쉬어야지. 태아가 이 기회에 푹 좀 쉬어야 돼. 나도 쉬어야 되는데 같이 쉬자. 아이고, 큰일이네. 궁차야 될 놈이. 아이고. 연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한테. 아이고, 오늘 잘 치시죠? 이 갈고 오신 것 같아요. 칼 갈고 오신 것 같아요. 부자뼈? 잘 먹어서? 알고 있죠? 해코오빠가 공설명은 짱이지요? 20장한테 뭘 바라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20점이라서 뭐 설명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보는 공 설명하기도 벅찬데. 죽어 있지 아주 그냥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에휴. 지역은 두깨비님은 죽어있는 위주. 그래, 태아가 일단 살 좀 빼자. 자, 쿠르나이님. 천호동에서 게임 치시는 분이에요, 천호동. 최근에 천호동에 에어로라는 구장이 새로 생겼는데요. 에어로. 12대.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건물 자체가 태양열이라가지고 전기세 안 나가고, 괜찮더라고요. 야, 여기 선생님들 많이 나오네. 강한이 님도 감사합니다. 죽방보다 4개 강한 것 같다고요, 중카알님? 아, 그래요? 태양열 이야기가 왜 불편해요? 네네네. 프레통 에어로. 아니지, 길동 사거리가 아니고 천호동이죠. 광진교 남단 아닌가? 아, 광진교 쪽. 이 방에서 말하는 거 크게 지금 같은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아이고, 두께 형은 우리는 브라더예요, 브라더. 감사합니다. 송성현님. 두께씨랑 저는 브라더의 브라더 사이. 쫄귀명이님 한계로 1363번째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네네네, 리사님. 거기서 쿠르나이님이 게임 치시죠. 오빠의 해설을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해설 쌉싸비우스. 해설 쌉싸비우스. 예, 잠시 전화통화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 두께씨 죽어있어요? 태아가 어서와. 죽어있나? 아, 초키면 잘나가갖고 잘친다 했더만. 땡큐 단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2점 단지님 언제 출연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9살은 못 쳐. 20살 되면 와. 19살은 부모님 대동해서 오면 돼. 자, 학구로 칠 텐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데, 부드럽게. 회전 많이 지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게 쳤어? 이렇게 세게 칠 형이 아닌데? 왜 이래? 착각했는데, 이거는? 아, 당구장 사장 아닙니다. 다이 옆쪽에, 아, 다이 옆쪽에, 아, 나이스. 입문용으로 다음 달에 저번에 고리나 복고태교 12월 달에 들어오는데. 예, 희망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8살입니다. 등의 닉네임 명찰. 예, 복고택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땡큐 단지 22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땡큐 쌉싸비우스. 딴지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라를 칠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안 맞으면 뒤로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의 형님. 자, 여기서 이 공은 우라 레지가 있는데, 길게 치다가 이런 공을 어떻게 되냐? 길게 치다가는 이 사이로 빠집니다. 짱꼴라를 치는데, 올라오다가 이쪽에서 키스 조심하셔야 되고. 어, 더블, 야. 빠졌네. 빠졌어. 자, 여기서 노란 공인데 더블을 쳐야 될 텐데. 자, 생각보다 이거 얇게 탄력 있게 치는 게 좋아요. 얇게 탄력 있게. 얇게 탄력 있게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 떨어지는 양이 와, 이걸 치셨어. 아, Q&A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몽실말랑 님. 해커 님 당구장 운영하시나요? 아니요. 해커님 프로인가요? 아니요. 아, 저렇게 대신 해주신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몽시말랑님. 자, 짝골로만 여기서 이렇게 휘어서 가겠죠. 휘어서 가는 양을, 그렇지, 저렇게 휘어서 가는 양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딴지님, 박찬호풍 감사합니다. 61개. 아, 박찬호 팬이신가봐요. 61개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두개풍도 보내주시고, 박찬호풍도 보내주시고.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어디다? 25는 맞아야 됩니다. 최소한 25면은 여기서 이렇게는 가야 돼. 오, 안에 거. 아, 안에 걸 치고 계셨구나. 자, 쓰리가락 두께비. 이거는 쳐야 된다. 무조건 쳐야 된다. 아, 땡큐 딴지님. 당달풍 감사합니다. 당달풍 39. 야, 접시가 맞아 있는 거 치는 거죠. 이거 못 치면 진짜로 나가서 그냥 가갖고 딱밤 쌍딱밤 하나 때리고 올게요, 진짜로. 아, 뭐 해커풍은 원래 400개인데 400개는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만들게요. 61개는 여러분 무슨 풍이냐, 박찬호가 61번이잖아요. 박찬호풍입니다. 근데 왜 박찬호풍을 왜 쏘냐,
아, 제가 저번에 그 이충복 선수와 조건희 선수, 신대건 선수 이렇게 5명, 당달령까지 5명을 쳤는데 꼴등을 했어요. 근데 61알이 남았어요. 그래서 61기를 쏴주시는 거예요. 아, 잘 쳤네 이거. 어마우스 치는데 여기 빠질 라인이 보이죠? 생각보다 얇게 많이 끌어놔야 됩니다. 얇게 쳐서 얇게 생각보다 많이 원쿠션까지만 그렇죠. 이렇게만 딱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세게 치면은 왜 이게 안 되냐? 세게 쳐도 되기는 되는데 그럼 앞에 걸 두껍게 쳐야 돼요. 얇게 치면서 세게 치면 어떻게 되냐? 꼬부라지 시간을 안 줘서 내 공이 길게 갑니다. 맞아서 저 3쿠션으로 맞을 확률이 커져요. 자, 여기 다이렉트, 저 위로 떨어지면 다이렉트. 맞다. 유튜브 후원 링크 밑에 자주 묻는 문답을 적어두신 서로 편해요. 그렇죠. 아, 쪼갱이 됐을까? 나중에 우리 유튜브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쪼갱님. 자, 짝골로 도반담. 퉁! 예, 한 시간 끝났습니다. 1교시 끝났고, 1교시 끝난 성적 말씀해 드릴게요. 1교시가 끝나면은 공을 이 상태 그대로 놓고, 공만 바꾸는 겁니다. 공이 한 시간이 지나면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짧게 다니죠. 그래서 한 시간 되면은 공만 바꾸는 겁니다. 하나 더 치면 부금 틀라고 했지, 김민영님. 자, 누가 1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상. 1등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갔다 와서 누구가 1등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초코님 초콜릿 10개 땡 쪼꼬니 쪼꼬니 10개 후석사비우스. 감사합니다. 쪼갱님 혹사시키지 마요 헤드폰님. 아, 뭘또 혹사를 시켰다고 그래요? 저만큼 혹사 안 시킨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요. 크루나이님? 아, 예, 딴지님 저도 감사합니다. 들었죠? 우리 유튜브 여기 밑에다가 우리 자주 묻는 질문. 뭐, 선수신가요? 쪼갱은 뭐, 연예인이신가요? 얼굴이 왜 이렇게 이쁘시나? 뭐, 이런 거 적어놓은. 지금 자주 맞는 질문. 아, 해커풍 뭐, 그런 61이라고요? 거. 아니, 그런 거. 자, 1등.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독지렁이 형님이 1등입니다. 119알. 2등. 아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등 두께씨예요. 두께씨. 와, 두께씨 뭘 했다고? 두께씨가 1등입니다. 현재. 1교시. 125알. 그 다음에 독지렁이 형님이 119알. 독지렁이 형님이 119알 2등이에요. 3등은 크루나이님. 112알. 4등은 용당구님. 107알. 5등은 말랑말랑님 97알. 6등은 유노유노 형님 87알. 땡큐테이커님 별풍선 7등은 62개 민식이 땡큐사사비우스. 아빠님 86알. 꼴등은 노마우어님. 아, 노마우어. 노마우어 왜 그래? 잘 쳐야지. 63알. 아, 땡큐테이커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